우리는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참 많이 만나요.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도무지 내 상식으로는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린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앓이합니다.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. 난 당신 마음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원망만 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고.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잖아.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. 이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믿음의 말, 격려의 말, 충고의 말을 해줄 때 한쪽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. 대개 한 공동체가 우르르 무너질 때 보면 이쪽에서 불만을 얘기할 때 격려와 축복을 하는 말 대신 이 불만을 같이 맞장구를 쳐줄 때, 우리 교회 27년 됐잖아요. 그동안 많은 교인들이 왔었고 많은 전도대도 있었고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어요. 근데 27년은 한결같이 잘하는 교인들이 있고 중간에 흐지부지한 교인들이 있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? 27년은 한결같이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, 왜 그 27년을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?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없었겠어요? 왜 위기의 순간이 없었겠어요?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. 힘들지만, 어렵지만, 억울하지만 이걸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야지. 그러면서 좋은 말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겨서 27년을 진행해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, 그 어려운 순간에 불평, 불만과 원망이 생길 때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.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도 마찬가지. 어려움과 위기가 생겼을 때 누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느냐가 그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.